유튜버 유니온메이드입니다. 자, 그동안 잘 지내셨죠? 자, 지지 잡수셨나요? 자, 오늘 가만히 있어 보자. 제가 자 업로드할 그 영상, 자, 그뭘 올릴까 생각해 봤는데, 오늘 지프코트 다 싸그리 다 꺼내서 오늘 영상을 올리려 합니다. 자, 저보다 더잘 어울리는, 저는 일단 호빗이기 때문에 일단 저는 모델이 생략하고 쟤는 일단 나레이션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특별 모델이 되어주신, 자, 저의 그 최고 독자님께서 오늘 게스트로 참여해주셨습니다. 자, 박수. 자, 그건 그렇고. 자, 그러면은 시작합니다. 자, 더블더블F 아닙니다. 자, 2차 세계대전, 자, 지프코트, 운전병들이 입었던 지프코트입니다. 자, 동기용입니다. 자, 안에 우유 들어가 있고, 자, 가만히 있어 보자. 최초 시작된 버전, 자, M1026. 자,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가만히 있어 보자. M1926. 1926년 발주된, 자, 최초 모델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우리 아주 짱짱합니다. 자, 이 지프코트들은 유럽 전선에서 주로 쓰였습니다. 왜냐면은 태평양 전선, 대동아 전쟁, 태평양 전선에서는 더운 곳입니다. 동남아 주로. 그쪽에서는 아무래도 아열대 기후니까 이거 입을 일이 없습니다. 아무래도 유럽 전선 추우니까 지프코트 운전병들이 많이 입었는데, 이거 단추 다 있는 겁니다. 밑에 다안 채워서 그러는데 단추 다 있는 겁니다. 자, 요거는 그리고 원래 벨트가 없는 디자인입니다. 자, 뒤돌아보면은 후크 없습니다. 벨트 고리 없습니다. 이게 M1926. 자, 지프코트의 전신입니다. 뭐 말인지 알죠? 자, 그리고 요거 다음에, 자, 이거 쇼칼라 버전이죠. 자, 이 쇼칼라 버전에 이제 그 다음 버전 M38 퍼스트 버전입니다. 자, 1926을 지나서 1938년에, 자, 맨 처음에 소개된 지포코트의, 자, 퍼스트 버전입니다. 자, 이 전신 말고 이제 퍼스트로 넘어갑니다. 어디 한번 볼까요? 가만히 있어 보자. 자, 옷고리에 걸어서 원래 보여줘야 되는데 먼저 입기부터 하면 안 되죠? 자, 이게 좀 이렇게 손발이 안 맞는데, 가만히 있어 보자. 자, 뒤로 가주시고, 자, 카메라가 이거 다못 잡습니다. 키가 커가지고. 자, 머리가 천장에 닿을까 말까. 베지터 뻗친 머리. 자, 발기된 머리가 닿을까 말까입니다, 지금. 나는 아무리 발버둥 쳐도 뒤꿈치를 들어도 나는 천장이 안 닿습니다. 그래도 점프 뛰면 나 천장 닿아요. 무시하지 마세요. 자, 그리고, 쇠 빠클로 된, 자, 버클 한번 채워보겠습니다. 자, M1026과, 자, 가장 큰 다른 점은, 쇼칼라 부분에, 가만히 있어 보자. 쇼칼라 부분에 울이 들어가 있습니다. 뭐 말인지 알죠? 자, 울이 들어갔고, 이제 벨트 고리가 추가가 돼서, 자, 벨트가 들어갑니다. 뭐 말인지 알죠? 자, 요게 리얼 맥코이나 버즈릭슨에서 많이 복각되어지는 인기 모델 M38 지프코트 운전병 코트입니다. 자, 그리고 이 버스트를 지나서 이제 다음 버전으로 이제 넘어가 볼게요. 자, 가만히 있어 보자. 자, 이거 환복하는 동안 고개 잠깐 돌려 보시고요. 채널 돌리지 마세요. 자, 잠깐 딴데 보지 마시고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자, 이제 요거는 지금 오늘 게스트 초청 모델에게 약간 사이즈가 작고 저한테 저스트 사이즈입니다. 그래서 입는 거는 생략하고, 자, 요거 제가 블로그에서도 뭐 인스타에서도 많이 올렸던 버전입니다. 요거는 장교용 지프코트입니다. 요게 거의 세컨 버전이고, M38 차이나카라 울이 들어간 배색이 들어간 게 아니라 다100% 우리긴 우린데 배색이 안 들어간 그냥 원톤입니다. 뭐 말인지 알죠? 자, 그리고
빠클 벨트가 아니라 단추형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미 육군 항공대에서 입어가지고 좌수 패치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파란색 좌수 패치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거 보이시죠? 2차 대전 미 육군 항공대 버전. 자, 요게 장교용 버전입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사병용 버전을 한번 볼게요. 가만히 있어보자. 자, 요거 아까 맨 처음에 그 소개시켰던 1926년 그 지프코트 전신과 디자인은 동일합니다. 근데 그 뭐랄까 버튼색이나 디자인이 미묘하게 틀려요. 자, 일단 한번 입어보겠습니다. 요거는 아쉽게도 뭐 벨트가 일탈됐지만은 말안 하면 아무도 몰라요. 자, 뭘 입어도 지금 다 저스트입니다. 나에게는 사이즈가 다 크기 때문에 나에게는 슬픈 계산이 들어가서 입기 때문에 소화가 되지만은 이 모델분은 뭐랄까 그냥 티 하나에 걸쳐 입었는데도 저스트입니다. 자, 역시 모델과 그 호빗과의 그 차이입니다. 이게 제가 뭐 그렇다고 키 늘리는 수술 뭐 어깨 뭐 늘리는 수술 아무리 발버둥 쳐도 이런 느낌이 날 수가 없는데 뭐 다시 태어나는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은 전 그냥 계속 슬픈 계산을 하면서 살렵니다. 자, 그건 그렇고 자, 세컨 지프코트를 입었습니다. 자, 너무나도 저스트 사이즈입니다. 자, 뒤로 한번 돌아볼게요. 자, 요거 뭐뭐 벨트가 이탈됐지만은 뭐 지프코트가 지금 여기 시리즈별로 다 있기 때문에 여기서 아무거나 꺼내서 뭐 연동할 수 있습니다. 이거 가지고 뭐 손가락질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자, 이제는 M42 이게 장교용 아까 처음에 그게 장교용이었고 이게 사병용입니다. 자, 사병용에 이어서 이제 다음으로는 레어 M42 지프코트 세컨 버전인데 이건 사병용도 아니고 장교용도 아니고 아, 옷 꺼내지 말고 그냥 갈아입어. 뭐 말하지 알지? 자, 요거는 지프코트 산악 버전입니다. 자, 좀 전에 소개된 우위 버전과는 달리 이거는 면 소재입니다. 자, 코튼 면 소재. 자, 요거 한번 입어보겠습니다. 기본 숄 칼라 다 똑같습니다. 요거는 그리고 벨트 다 재치 다 붙어있는 레어입니다. 가만 있어보자. 자, 요면 버전. 지프코트 지금 이 친구가 시리즈별로 아주 다 입고 있습니다. 아주 전생에 아주 나라를 구했습니다. 아주. 자, 그리고 다잘 맞습니다. 기분 나쁘게도 아주. 이거를 소유한 사람으로서 왜 나보다 왜 남이 더잘 맞는지 조금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자, 그래도 자, 이제 배트 한번 채워볼게요. 그 얼핏 보면은 그맨 처음에 그 아까 그 M38 그 지프코트 그면 버전인데 그게 이게 울그 쇼카라 부분에 배색 부분 그울 그게 들어가 있는데 자 요거는 원톤입니다. 다 오로지 다 코튼입니다. 자 요거는 산악 버전입니다. 자 뒤를 한번 볼게요. 자 가만히 있어 보자. 자 기본 디자인은 다 똑같고 그 아까 M38 그거의 그 M사의 그 후속 버전인데 그 아까 M48 제가 설명하다 말았는데 그 M48은 이런 똑같은 면이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수집하고 제가 공부한 바로는 캔버스 버전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 그거 없는데 예전에 분양 보내고 지금 없는데 자 캔버스 버전도 있다는 거 알아주시고요. 자 그거 M42 자 이거 산악 버전 이 레어 자 이제 탈의를 하고 자 이제 마지막으로 M43 지프코트를 한번 입어보겠습니다. 가만히 있어보자. 그 M42 지프코트가 뭐 산악에서는 뭐 지프코트 뭐 운전병이 산에 운전할 일이 별로 없어가지고 이게 그렇게 많진 않아요 수량이. 자 요거는 M43 제가 뭐 블로그에도 많이 소개했었던 자 이제 바로 입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M43 블로그에서 제가 많이 그이 지프코트 중에서 제가 가장 많이 손이 갔던 놈인데 그 이놈이 그놈입니다. 저 뭐랄까 그 트레저 헌터 제가 입었던 놈입니다. 얘가 자 요놈은
배트고리가 없는 버전으로서 자, 약간 간소화된 느낌입니다. 이게 M43 서드 버전입니다. 그리고 카라를 제끼면은 친스트랩이 있어서 여기를 여미면은 목도리가 따로 필요가 없습니다. 자, 지그재그는 두말하면 단소리고요. 자, 그리고 지금 이 올리브 버전이 있고 지금 자, 이제 카키 버전 한번 들어볼까요? 자, 동일한 디자인의 자, 분명 똑같은 모델입니다. 자, 이놈은 카키 버전입니다. 놀라셨죠? 자, 카키 버전과 올리브 버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로써 그 지프코트 시리즈별로 지금 다 입어봤습니다. 자, 이거를 다 올린 이 역사적인 순간을 함께 동참해주신 자, 이 모델 독자 료우님께서 자,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거의 한 10분 동안 계속 환불을 하고 지금 시간 보니까는 10분 57초, 8초가 지나가고 있네요. 거의 10분 57초 또 8초 동안 이 한파 속에서 지금 등에 땀이 날 정도로 빠르게 갈아입고 있습니다. 자,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자, 여기 오늘 게스트로 초청하신 자, 모델 료우님을 위하여 자,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자, 박수 쳐주세요. 그래야지 혈액순환이 되고 도움이 좋아요. 손가락 아래로 내리지 마시고요. 뭔 말인지 알죠? 자, 오늘 그 지프코트 많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많은 고생,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그리고 나레이션에 신경 써주신, 자, 진짜 얄만데 유튜버 유니온메이드 이상이었습니다. 자, 진짜 얄만데 많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뭔 말인지 알죠? 그럼 부디 하기 전에 자, 나랑 놀 사람 여기 붙어주시고요. 아직도 이게 뭔 말인지 모르면은 오늘 한번 자기 전에 누워서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뭔 말인지 알죠? 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 하시고요. 자, 그럼 부디 그럼 끊을게요.